이번에 등장한 레드카펫의 주인공은요 배우 이재욱 씨입니다. 아 멋짐이라는 게 폭발하네요. 마성의 배우답게 정말 심쿵합니다. 이재욱 씨는 TVN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 환원을 통해 로맨스 장인이라는 수식어를 얻었죠. 곧 환혼 시즌2로 팬들을 다시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앞으로 이재욱 씨 앞에 붙을 또 다른 수식어가 기대됩니다. 자, 이재욱 씨 자리로 모셔볼게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오, 훤칠하시네요. 아, 먼저 많은 K-POP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. 저 또한 엄청나게 떨리는데 저희 K-POP 아티스트들도 이런 긴장을 가지고 무대할 거라고 생각해요.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2022 마마워즈의 레드카펫을 직접 두 발로 밟으셨습니다. 현장에 와보시니까 소감 어떠세요? 일단 오사카라는 도시를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되게 좋은 기운 받으면서 왔고요. 여러분들도 되게 잘 즐기다가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올해 드라마 환혼으로 엄청난 또 사랑을 받으셨잖아요. 그래서 더더욱 2023년이 좀 기다려지실 것 같은데 내년은 어떤 해로 만드실 건가요? 일단 K컬처를 알리는 것 자체가 저를 알리는 거라고 생각해서요. 더 열심히 연기 활동하면서 K컬처를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이재욱 씨 팬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멀리까지 오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. 안전하게 잘 보시고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들 네, 잘 즐기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잠시 후 또 멋진 시상자의 모습으로 뵙겠습니다. 본식 때 뵐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